자, 토마토가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토마토가 정말 키우기 쉬운 작물 중에 하나인데 키우기 어려운 작물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곁가지가 나옵니다. 곁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꽃이 피었죠? 가지 사이에 이렇게 해서 꽃이 피었어요.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런데 여기 꽃하고 사이에서 또 잎이 나와요. 진짜 웃기죠? 이런 것도 끊어줘야지 이쪽으로 열매가 싱싱하게 이렇게 열릴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손을 이렇게 손이 가는 작물 중에 하나인데 정말 또잘 크는 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토마토는 계속 곁가지와의 전쟁이니까 곁가지 전쟁이 아니죠. 공생이죠, 항상.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